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시시각각 토론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또 그 밖에 많은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정치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년 6월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가 있죠. 지금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도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정부도 선거를 앞두고 다시 원점부터 재검토한다. 박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한 건데요. 또 이슈가 있습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놓고 지금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건데요. 이 정당 공천제 폐지가 과연 옳은 길인가,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쪽에 의견을 같이 하고 계신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면에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겠다는 폐지 반대쪽 입장이세요. 정현주 성신여대 법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정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초선거에 이제 정당 공천제라는 게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이나 어느 당을 표방하고 이제 당 소속으로 나온다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우리가 95년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고 다시 시작될 때는 정당 참여가 배제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2006년에 다시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 과정들을 좀 먼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예. 정 교수님이 좀 지난 과정을 좀 역사를 좀 되짚어 주시겠습니까? 뭐 지금 사회자께서 적절히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처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기초 차원에서의 정당 공천은 금지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그 이른바 정당 표방을 금지시킨 그 공직선거법 84조를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네. 아마 그것이 뭐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정당 공천이 부활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당시 그 당시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었는데 이름이 좀 길었습니다. 네. 거기 84조에 보면 기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하는 걸 금지시켰어요. 예. 이러한 금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든가 여러 그 헌법 규정과 원리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아마 직접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고요. 또 그 밖에도 그 결정은 사실 정당 표방 금지에 대한 거지 정당 공천 금지에 대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아니죠.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위헌 결정을 내리는 그 판시 내용 논거를 갖다 쭉 읽어보면은 정당 공천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역시나 위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해석이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위헌 논거들이 있어요. 네. 또 그 밖에 또 이제 헌법 학계에서도 그동안에 그,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거 정당 공천 금지는 위헌이다라는 많은 주장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또 그 밖에도 뭐 정치권에서 이런 정당 공천을 허용하는 것이 자신들한테 유리하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예. 전략이랄까요? 고려.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2006년에 이렇게 서로 어느 당에서 나온 후보인지를 표방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된 2003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 중심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역시 판결 내용은 처음에는 아는 것 같다가도 조금 그런 것 같고 조금 뭐 저희가 듣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2006년부터 그러면 한 6, 7년 동안 이 제도가 시행이 되어 왔는데 지난해 그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야권의 대선 주자들도 모두 대선 공약으로 정당 공천제 폐지를 외쳤습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가 다시 또 논의되고 급물살을 탄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박상경 박사님. 정당 공천제 폐지 사실 저도 아픕니다. 네. 저는 정치학자거든요. 네. 정당 정치를 전공한 사람인데 기초선거까지 정당 정치가 뿌리를 내리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 강건하게 자라기 위해서 정당의 책임을 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폐지 쪽에서 서느냐? 당초의 취지대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중앙정치는 양쪽 진영의 총력 대결이고 국회의원 중심의 중앙정치에서 지방정치가 예속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종속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본래 취지가 아니에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또 심지어는 공천 문제까지도 다 지구 이당 위원장에다 관여를 하고 심지어는 또 지방의 기초 의원들의 싸움도 중앙정치와 똑같아요. 생활정치 말만 생활정치지 이래가지고 안 된다다가
국회의원 선거하면 또 이분들은 대부분 다 국회의원들의 조직책이에요. 이게 무슨 지방정치며 이것을 어떻게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네. 따지고 보니까 정말로 힘 있는 국회의원들의 이거는 예숙하다. 그래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차원에서 여야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폐지를, 네. 그러니까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공약으로 한 거죠. 근데 이제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에서 이런 공천권, 기초단체 공천권이나 공천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나름대로의 어떤 그 쥐고 있는 칼자루인데 정치인들이 먼저 그걸 그만두자는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뭐 그 과정 공천 과정에서 무슨 부정이라든지 돈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 따른 그 여론의 질타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된 건가요? 그런 것도 네,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 다 알거든요. 네. 이를테면 A 군의 B 지방 의원이다. 네. 핵심 역할이 뭐냐면은 그저 국회의원의 조직책이에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네. 그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은 선거를 치르기가 어려워요. 네. 누가 더 시키죠 그 일들을? 그런데 선거만 치르면 그분들이 다 와가지고 도와주고 마지막에 국회의원이 사인을 주면 공천받고 기호 1번 아니면 2번 다 당선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공천 과정 속에서 비리는 있겠죠. 그죠? 비리도 있고 또 충성도도 있고 또 저는 아 저 비 의원이 마음에 안 들어. 지역구 위원장이 그냥 바꿔버리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도 네.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 여론이 이거는 정말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그때 상당히 여야 간에 격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격려 구도 속에서 이것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다. 이걸 폐지하는 것이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거다. 여야가 똑같이 그냥 마음을 먹고 네. 공약을 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쟁점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이 풀뿌리 자치를 저해하고 중앙당에 예속된 정치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두 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 한 1분 이내에서 이렇게 반론도 가능하시니까 또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그러면 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네. 이제 중앙당의 어떤 그 하부 조직으로서 어떻게 보면요. 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데 이 정당 공천제를 그럼 폐지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풀뿌리 민주주의로 곧바로 잘 돌아가고 그런 중앙당의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또 궁금증이 있죠. 지금보다는 훨씬 네. 더 자유롭겠죠. 지금보다는 네. 지금은 제가 이 오죽게 쓰면 예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네. 이를테면 이렇게 보시죠. 우리 한 군에 국회의원이 개입을 못한다 그러면은 정말 그 군정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많은 인재들이 와서 경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일각에서는 그럼 후보가 한 10명 넘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고민도 물론 있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끼리의 경쟁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맞는 것이지 그분들이 지역 주민의 눈치를 안 보고 지구당 위원장의 눈치를 보고 국회의원의 눈치를 봐버리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관점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중앙정치의 완전히 예속화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물론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죠. 크고 작은 이슈와 항상 맞물리게 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특히 공천이라든지 국회의원 선거 때 철저하게 지금처럼 예속되고 있는 부분만큼은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면 상대적으로 더 자유로울 수가 있다. 네. 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정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의 이제 어쨌든 제도라는 것이 시행하면 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제도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제 없애자는 주장은 사실 조금 더 쉬워 보여요. 그런데 네. 이제 기존의 그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중앙당의 어떤 예속성이나 불뿌리 민주주의를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전 100% 결론에 있어서는 달리하지만은 네. 그 원인 분석이랄까요? 거기에서 먼저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근데 네. 이제 지금 현상, 지금 우리 박 박사님 말씀하신 네. 거기서 뭐 100% 동일해요. 굉장히 많은 뭐 공천 비리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 중앙 정치에 대한 예속이라든가, 예,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지방 자치네요, 자치. 이걸 갖다가 이제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형유화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아마 그거 부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학자 또는 정치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 정서가 제가 얘기 듣기에 정계에서뿐만 아니라 또 학계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거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저도 국민의 사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네. 원인이 다른 게 정당이나 공천 제도 자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네. 공천 과정, 정당의 운영 과정 특히 좀 추상적인 말씀입니다만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정치가와 유권자의 기본적으로 거기에 자질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해야 병도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거기에 대한 치료 방법이 나오는 것처럼 따라서 이런 문제는 예컨대 흔히들 얘기하는 정당 내부 민주화라든가 또는 그 공천 과정의 투명성이나 객관성이라든가 합리성, 민주성, 예컨대 상향식 공천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선거제도 개혁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결해야 되지 지금 폐지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더 큰 문제는 과연 그 폐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좀 얘기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아까도 정당 표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어떤 형식의 폐지가 이루어지건 무소속 후보자가 나와도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 표방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뭐 새누리당이면 새누리당, 민주당이면 민주당의 그런 지지와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표방하게 되면은 그거 역시 정당에 대한 예속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네. 없어요. 그 때문에 이거는 좀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은 눈 가리고 아웅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늬만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우리 현행 선거법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당적이라든가 또는 당원 경력을 갖다가 표시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정당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또 거기다가 일부 민주당 등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얘기가 당적을 보유하면서 공식적인 정당 공천만을 폐지하자. 폐지론자들이 주장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당적은 보유하면서 정당 공천을 갖다가 배제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말끔히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정당 당적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의 말로 정당과의 커넥션은 떼지를 않는 거죠.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가장 큰 문제는 위헌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든지 아무리 지고지선의 정책과 그 법 개정도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그건 지상명령이고 법치 선진국의 기본 과제예요. 그런데 헌법의 그러한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또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네.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폐지할 수밖에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적인 고려를 이해는 하지만은 위헌이기 때문에 그건 예.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저는 주장합니다. 그 교수님 위헌 얘기는 나온 길에 좀 하고 가시죠. 그러니까 예. 2003년에도 헌재에서 예.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 폐지나 혹은 폐지 움직임, 폐지가 될 경우에 또 헌재에서 동일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그럼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예. 박 박사님. 예. 저는 진 교수님의 네.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내심으로는 정당 책임을 강구하고 정당의 권한을 더 내밀어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2003년에 헌재의 결정도서는 존중하고 싶은데 다만 그러나 꼼꼼히 짚어볼 대목이 정당에서 공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정당 지지하라는 거예요. 정치인 자유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당에서 이를테면은 새누리당에서 A 지역에서 10명이 공천을 신청을 해요. 10명이 네. 아 저는 좋습니다 할 때 한 명만 꼽지 않습니까? 한 명만. 예, 예. 1번, 1번이죠? 그럼 민주당에서 또 2번일 거예요. 그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복수로 그러면. 1번을 당에서 네.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분들이 1번을 지지하든, 2번을 지지하든, 5번을 지지하든, 1번에 10명이 지지하든은 중앙당에서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헌이 아니죠. 그 자체를, 그러니까 정당 표방제를 거부하는 건 아니고, 첫 번째 문제는 위헌 문제는 네. 이번에 넘어가는, 이거는 그림돌이 아니고, 앞서도 한 말씀 중에서 하나가,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말씀인데, 이것도 제도적으로 보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와가지고 내가 네. 공식적으로 1번 지지 받았다. 사진 봐라. 그건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지방정치를 말 그대로의 생활정치로 주민 자취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취지가 인정된다고 하면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지지는 할 수 있대. 중앙당에서 공천을 했다든지 추천을 했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옷 색깔을 네. 빨간색을 입는다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금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네,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것은 오히려 조금 비교하고 볼 때는 부족하다. 법률적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사실 법리적인 논쟁이 좀 있을 수 있고 얘기가 길어졌어요. 또 향후 진행 과정들이 있으니까 좀 보겠고요. 근데 박 박사님 지금 네. 이런 그 기초선거 정당공전제 폐지를 여야에서 여성 의원들이 대표적으로 나서서 반대입니다. 네. 그나마 이제 여성이나 정치 신인이 좀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정치적 배려에 의해서 중앙당 차원에서 될 수 있는데 폐지하면 그런 분들이 정계 진출할 길이 아예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아픈 대목입니다. 네. 제가 한때는 여성 유권자 연맹의 운영이사였어요. 네. 여성들이 정말로 이걸 목이 타게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그 여성들의 목소리를 제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가장 아픈 대목이라고 이것을 인정하고, 그 대신에 기초의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여성 의원들이 한 20%쯤 되죠.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면 돼요. 이를 때문에 여성 명부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20% 정도는 충분히 이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남성 의원들도 또 남성 후보자들도 네. 동의할 수 있어요. 그 정도만 중앙, 하면은 여성 의원들의 당이 안 하면 누가 그거를 조정해 줍니까? 네. 선거 제도를 만드는 거죠. 제도로요? 그럼요. 네. 당이 아니라서 선거 제도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성들만 한 20% 또는 만약 25% 정도 해서 네. 나름대로의 할당을 줄 경우에는 지금 정도의 인원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선책입니다만은 아픈 대목으로 제가 전제를 했다고 네, 하면 이 정도는 네. 커버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 교수님, 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게 되면 뭐 후보가 난립하고 또 유권자들이 상당히 뭐 누가 누군지 이 뭐 색깔을 좀 알기도 어렵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이런 후보 난립의 문제가 있을 걸로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의하세요? 물론이죠. 네. 그게 이제 조금 아까 우리 박 박사님께서 네. 적절히 말씀하신 것까지 조금 보충을 해서 네, 제가 좋습니다. 말씀을 죄송합니다만 드리면은. 이제 크게 이렇게 되면 아까 이제 저는 가장 강조하는 게 위헌이라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위헌이라는 문제를 지금 잠시 접어두고 네, 예. 어떤 좀 디테일한 면을 얘기한다면 그 여성 명부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저는 뭐 고육지책이라고 봐요.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주장을 이제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비약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이 전공법이고 헌법에 합치되는 거지 여성명부제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반헌법적이고 위헌이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정당의 기능을 생각해야 되는데 정당의 기능이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선거에 참여고 선거에 적절한 후보자를 갖다가 발굴해내는 게 정당의 의무예요. 그중에서도 지금 사회자께서 적절히 말씀하셨듯이 여성만이 소수자가 아니죠. 장애자 네. 또는 환경보호단체 또 정치적 기반이 없는 전문가들 기타 소주 신진 세력들이 뭐 국회라든가 지방의회에 진출을 해야 됩니다. 그건 누가 발굴하느냐. 물론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경우도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1의 기능은 누가 담당을 하는 거냐면 국회예요. 아주 정당입니다. 그래서 헌법 8조에서부터 정당법에 이르기까지 정당에게 수많은 복수정당제의 보장을 비롯해서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정당이 국가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특혜만은 자기가 누리고 향유하고 그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책무를 갖다 포기하겠다는 것 때문에 이거야말로 또 위헌이라고 제가 보지 않을 수 없는 거고 따라서 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소수 신진 전문가 세력들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결과적으로 막아버리게 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그런 게 없지 않습니다만 특히 지방, 특히 기초선거, 네. 특히 대도시가 아닌 농어촌 지역에서 토세력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방 유지라든가 재력가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면에서 위헌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거고요. 또 여성명부제가 네. 그럼 대안이냐? 여성명부제 역시 위헌입니다. 제가 장애자라면 바로 저는 헌법적으로 제기할 거예요. 아니 장애자 명부는 왜 안 만들고 환경자 명부는 왜 안 만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 명백히 여성명부제는 대안이 아니고 또한 위헌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 교수님은 그 위헌을 되게 강조를 네. 하시는데 저는요 위헌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상당 부분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우리는 정당정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하게 편향되지 않는 결론을 내리고 또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이것을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진짜 그럴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위헌인지 아닌지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좀 권익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그것을 장려하는 것은 헌법이 권장할 대목 아닙니까? 이것을 자꾸 사전에 그냥 위헌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우리가 우리 사회에 다양하게 여성들의 인권이라든지 여성들의 권익을 존중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그러면 위헌이 되는 거죠. 근데 아마 2003년에 아마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아니, 보시는 거. 한마디만요. 네, 제가 이게 혹은 반론을 제기하는 게 좀 네. 오히려 네. 여성 보호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건 두도 인정하고요. 네. 비례대표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네. 되는데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는 거는 정당의 개입, 정당의 개입을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도 폐지가 돼야 되겠죠.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전공법이 아니고 헌법이 예정한 게 아니라는 네. 거고 여성을 갖다 보호하는
여러 그 스텝 중에 하나가 그건 서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비례대표제 지금 10%밖에 비례대표 의석이 없어요. 이것도 또한 눈가림화. 정교수님 맞습니다. 그건. 이걸 확대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제 강경은 여성만 유일하게 고려 대상을 아니 내는 거죠. 소수 세력 중에는 아까 장혜자제가 말씀드렸듯이 생각할 수 있는 단체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모든 건 정당 내에서 그걸 갖다가 조율을 해가지고 비례대표제 확대로 해결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그 얘기지. 여성 배려를 갖다 반대하는 사람 이상이 누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거는 잠깐만요. 예,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제에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원도 출마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A가 아니면 B가가 아니라 여성의 명부를 통해서 여성이 빠지고 있는 상당히 불리한 대문을 보완하자.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는 기술적인 문제죠. 비례대표제에서 보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오히려 그러니까 비슷한 의견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예. 그런데 비례대표제는 정당 명부식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럼 아, 정당 공천을 포기할 수 없다는 또 다른 논거를 아니, 말씀드린 거예요.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이제 조금 정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저처럼 이제 제가 위안이 되는 것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또 정치 전문가들은 아니셔요. 그래서 우리가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얘기를 하시게 되면 아, 그게 그건가, 뭐 이게 이건가 좀 헷갈리시기도 하고 그래서 기초선거에서 기초선거마저 정당을 표방하고 이런 것들을 좀 폐지하자는 게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지금까지는 좀 모아진 것 같고 물론 이제 국회 통과가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도 많이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얘기를 또 들어보면 박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고 정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생각해야 될 게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얘기는 좀 하고 와야겠네요.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도 폐지 반대하시는 입장은 폐지해도 뭐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아까 표현하셨고 폐지만 하는 거지 누구는 빨간 조끼 입고 나오고 누구는 파란 조끼 입고 나오고 뛰드르고 이건 뭐 폐지해봐야 그야말로 이 무늬만 없애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계시대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당 표방제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사실 정당 표방제라든가 이런 헌법적 얘기를 한다는 것이 지금 사회자 좀 제가 동문서답이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조금 전문적인 얘기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께서 이 페이지에 대해서 찬성하시고 또 많은 정치권에서 그걸 갖다가 인정을 하고 또 그리고 공약으로 그걸 갖다가 이제 공약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정치가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정치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중요시해야죠. 또 공약은 지켜져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아까도 제가 이제 자꾸 헌법 얘기를 이제 그만하지 않은 투로 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좀 주저내기를 합니다만은 헌법재판, 예컨대 좀 제가 적절한 예는 아니겠습니다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특별법을 그때 제정했을 때 여야가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개헌종족수인 3분의 2 이상 아주 드물게 통과시켰어요. 네네. 압도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위헌결정 나왔고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어요. 물론 그거하고 이거하고 대상은 다르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저도 예컨대 박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게 거의 없어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아까 제가 대안을 제시한 비례대표제 확대라든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소개의 목적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목적들이 달성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폐지만 해버리고 하면 법에서 기초선거에서 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은 무조건 무소속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위헌이고 또 정당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정당이 그렇게 헌법상 특혜를 받고 있는데 자기들 이런 책무를 안 하면서 제가 좀 거친 표현을 쓰면은 우리는 정당 공천의 비리를 막지 못하고 우리는 쉽게 말하면 조폭 같은 범죄 집단이다. 그리고 스스로 그걸 막아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 4년, 8년, 12년, 20년 동안 우리는 못 막으니 우리는 자정 능력이 없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런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은 사기업이 영리축으로 포기하겠다. 그걸 기부하겠다. 그건 좋은 얘기죠. 그런데 이건 공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위헌일 뿐 아니라 자기 책무를 포기한다면 아니 그런 정당은 스스로 해산해야죠. 그럼 왜 국민 세금으로 물론 국민 세금으로 의해서만 이루어진 거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특권을 하면 그럼 스스로 정당 스스로가 해산하는 것이 도리고 알겠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정당 공천을 법으로 폐지하지 말고 스스로 새누리당 민주당에서 정당 공천을 현실적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난번에 일부 지역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로 하고 정당 공천에 찬성하는 군소정당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그 소수들을. 그분들은 정당 공천을 하게 놔두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해결되고 정 그분들이 이거는 위헌이 아니고 예. 이거 지구의 지선이 선이라면 그렇게 하는 대안이 알겠습니다.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정현주 교수님 이제 처음부터 이 제도의 어떤 문제점보다도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 또 제도 운영의 문제 이런 거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뭐 30분 시간인데 사실 듣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벌써 요 얘기만 좀 마무리하고 또 마무리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박 박사님 네. 우리가 자막에도 나갔지만 공천 대신 공천 폐지하면 내천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 공천제 폐지했지만 공천 받은 것 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나오게 된다. 네. 지난번에도 이제 새누리당에서 일부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교육감 선거, 뭐 보궐선거 같은 데서도 사실 정당 공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거 나타나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법률 규제로 막아야 됩니까? 막아야죠. 네, 네. 게임의 룰을 정하는 문제는 저는 네. 엄정하는 게 옳다고 봐요. 네. 룰의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생활정치를 반상에 올려놓겠다는 취지예요. 정치인 자유를 막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여서 중앙정치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는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밖에 나와서 선거 배포에 1번 사진을 찍었어요. 이런 걸 금지하자는 눈에 보이잖아요. 네. 또 옷을 빨간색을 입고 박근혜 대통령 오다고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막을 수 있잖아요. 그건 왜? 게임의 룰이거든요. 그 금지 자체가 우선 엄청난 정치적인 탄압이 아니라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봐보세요. 영남에 가면은 다 1번이에요. 혼에 가면 다 2번이고, 이 답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가가지고 1번, 2번 해가지고 다 정당에 공천을 해버리자 하면은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해버리면은 이건 지방정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야가 게임의 룰을 정할 때 칼라라든지 기호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는 문제지. 이것 때문에 정당 공천제의 한계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도 작은 문제를 좀 뻥튀기하는 거다. 예.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 정치를 전공하시고 전문가들이셔요. 이를 보면 이제 정치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서 이런 것들을 잘 풀어주면 얼마나 우리 학자들의 고민이 덜어질까, 국민들의 고민이 덜어질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늘 기대치는 높은데 정치권에 대한 또 실망도 높습니다. 예, 뭐 죄송하지만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했고 또 얘기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폐지해야 하는 이유, 또 유지해야 하는 이유, 지금 말씀하신 거 정리해서 또 못하신 거 있으면 마무리해서 한 1분에서 1분 반 정도씩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 정현주 교수님. 네, 그 지금 박 박사님께서 이제 옷 문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실 다 그 지엽적인 얘기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의심스러울 때는 원론적인 문제, 원칙,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좀 또 동문서적 같은데 그 1990년도에 독일 통일, 이거 참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때 제가 그 옆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방송이나 학계나 국회나 모든 면에서 제일 먼저 거론되어지고 제일 마지막까지 거론되어지는 기준이 뭐냐면 헌법에 합치되느냐. 그거부터 시작하고 디테일한 문제가 그 다음에 세부 전략적으로 정치가들이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아,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예. 우리의 유신헌법 얘기를 최근에 와서도 여러 가지 그 국회, 대법원에서 이제 재심사건 때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그때 우리가 그 헌법을 무시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제 국가적인 피해가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정치학자들도 그렇고 정치가들이 헌법에 대해서 애써 무시하거나 그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 이런 배려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 마무리 약간 예, 예. 그런 것도 옷 색깔이다 이런 거다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아까 제가 정당 표방 얘기였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났고 여성 명부제를 주장하면서 그 이 저기 그 정당 폐지를 갖다가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에서조차도 정당 표방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예. 당적을 보여하고 정당 표방을 인정하고 당원 경력을 인정하는데 약간 호남의 사건 아까 얘기했던 영남의 사건 다 그러면 과거 경력이 예. 다 드러나는데 그런데 그것이 정당과 관련성이 없습니까? 옷만 바꿔 입으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우스운 코미디입니까? 예.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 박사님도 마무리 발언. 네. 저희가 뭐 생방이라 끝날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간략하게만 좀 한 3, 40초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아마 9월 정기국회 때 정당 공천제 폐지 법안이 가면은 상당히 많이 반대할 거예요. 예. 자기 수족을 자른다고 반발할 겁니다. 엄청난 국회의원의 기득권이었습니다. 특권이었습니다. 그 특권을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정치가 질식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
지역구 국민들의 눈치 안 봅니다. 거의 무시해버립니다. 선거 때만 반짝하는 겁니다. 이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일부 위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정당을 표방하고 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가 게임 룰을 정하는 문제는 이거는 위헌이 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아, 이런 차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네.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 네, 오늘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시시각각 토론에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고 사실은 또 이제 헌법 가치에 대해서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은 또 한번 논의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그리고 성신여대 법대 정현주 교수님 두 분 함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